8년의 해외 유학과 8년의 교육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욕구와 학습에 대한 필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초등 영어 교육은 고민하지 말고 저 해나 선생님과 함께해요. 미국에서부터 한국까지의 교육 경험을 통해 저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전 방면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탄탄한 강의 준비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겠습니다. 궁금한 표정. What's in the box? 시작! What's in the box? What's in the box? 유아 영어는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자연스럽고 너무 어렵지 않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다양한 지식점들을 간략화하고 수업 중 재밌는 게임, 챈트 또는 활동들을 넣어서 아이들이 영어의 탄탄한 기본기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s TP in the living room? 1, 2, 3. No? Good job! TT is not in the living room. No is the answer.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학습, 복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전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남겨둡니다. 효과적인 복습은 추후의 학습을 더욱 쉽게 만들죠. 그 다음, write는 무슨 뜻일까요? write. write. 친구들이 집에서 먹는 거죠. 뭔가요? 그렇지, 쌀입니다. 와, 우리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 한번 복습해봤어요. 우리 아이에게 더욱 적합한 영어 교육 방식, 해나쌤과 함께 라바클래스에서 공부해볼까요?